대장, 준비됐나? 네, 중 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스윙할 준비 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오늘 개조심 스티커를 버티고 다니는 뜨상의 강식 질문 폭격의 윤태진 아나운서. 이번 주는요, 목요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퍼피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원래 보통 개조심 이거는 문 앞에 이제 걸어놓는데. 네, 이 스티커가 네. 너무 귀엽고,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네네. 으으으 거리고 약간.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강아지라. 네네. 이거 스티커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개조심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뭐 이런 문구도 뭐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귀엽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갱아지들이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앞에 임플란트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만지면 놀래거나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이제 쓰다 드물 때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돼요. 맞아, 밑으로 맞아. 가야 돼요. 네, 네. 약간 예. 냄새 먼저 맡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손등 먼저 네. 내밀고. 예. 저도 귀여워서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요,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좀 예, 불러봐야죠. 윤태가 소개해 주죠. 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분이 나와가지고 설레는데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죠. 10월 1일부터 벌어지는 야구 경기에도 국민적 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뜨터뷰 아시안게임 특집 1탄 야구 레전드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은퇴 시점 기준 통산 타점 최다 안타 득점 1위 통산 타율 3할 1위 와. KBO 리그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 올스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KBO 역대 최고의 2루수죠. 정근우 선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마 2루수 정근우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차츰 물어볼 건데 왜 데블 2루수예요? 별명이? 아, 모든 타구를 다 잡아서 죽여버린다. 네, 맞아. 아, 다 그래서. 지옥으로. 네. 다이한다. 네, 다이한다. 네네. 네. 야, 저희가 그 정근우 선수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그 최강 야구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코너 시간은 이제 슬쩍 네. 예, 이사를 했거든요. 예. 요즘 그 일주일 그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아, 최강 야구 촬영을 하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촬영이 있을 때가 있고 네네. 끝나고 나면 바로 연습 일정이 나옵니다. 와. 어느 날 참여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나가면 경기를 못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을 많이 참가하고 있죠. 네. 거의 예능이 아니라 프로처럼 운영이 되네요. 이거는 뭐 지금 현역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쵸? 거의 다큐입니다. 다큐.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김성근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예, 타격 연습 시켰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거의 혼자 300개를 쳤어요. 선수 때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로테이션 300개는 쳐본 적이 있어도 혼자 300개는 거의 하나 이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와. 아니 아까 손 보여주셨잖아요. 나,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게 지금 은퇴한 선수의 손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저기 이따가 막자기 저 손 좀 찍어서 올립시다. 네, 올려주세요. 올려줘야 네. 돼. 네. 네. 선수지 이게 무슨 예. 그러니까요. 이래서 또 최강야구 인기가 그렇죠. 예예. 예. 이게 진심입니다. 예, 네. 노력은 이제 예,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정근우 선수 그 뜨거운 세상 열 그 출연 제의 받고 뭐 어떠셨어요? 예. 그냥 뭐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방송에서 정근우 선수 찾는 네.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상렬이 형이야 뭐라고 뭐 사적으로 많이 뵈니까. 네네. 뭐 여기서 뵈나 저기서 뵈나 뭐. 예. 윤태 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 또 윤태진 아나운서 따 얘기 나온다 듣고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10년 만에 봤어요. 아, 예전에 관계가 있어요? 네, 저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뭐 자주 전지훈련지 가서도 인사드리고 인터뷰도 했었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 같이 제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요? 네. 뭐 그 나는요 야구가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이랑 한 명 한 명 찍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출연하신 거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하. 정말 마지막 멘트가 기억나는 게 윤태진 생각이 난다면 맞아. 늘 함께해요. 딱 여기까지 딱 기억하는 거죠. 이걸 기억해 10년 지났는데 네.
제가 그때 많이 까불고 다녔나 봐요. 어허. 아니 그럼 윤태 그 정근우 선수를 그때 인터뷰하러 간 거죠? 네, 인터뷰도 네. 하고 도와도 어. 주시고. 근데 진짜 정근우 선수는 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네. 너무 방송을 잘하시니까 늘 진짜 안정감이 있었던 덕분에 어허. 진짜 제가 인터뷰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아, 너무 잘하세요 윤태진 아나운서. 미모도 아름답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니까 맞아요. 성실의 아이콘이죠. 네. 예,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와, 네, 김가변님께서 정근우님 말투도 너무너무 귀엽고 얼굴도 너무너무 귀엽기야 하면서 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관상이 다람쥐 닮았어요. 웬 다람쥐요 또? 아니 구형이 다람쥐 있잖아요. 아, 귀여운 다람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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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유명한 정근우 선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열렬이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자 정근우 선수는 제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2008 베이징 올림픽 우승 그리고 주장으로 출전한 2015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2년 KBO 리그 40주년 레전드 40인 올스타의 선정 악마의 이루스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성근 감독과의 질긴 인연을 저리 싫어 중이 떠났는데 저리 쫓아왔어요 라고 블로그에 포스팅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야구인 정근우보다는 예능인 정근우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저를 움직였네. 이야. 먼저 그 정근우 선수 그 은퇴할 때 그 가장 기억나는 이 순간으로 모멘트로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 우승하고 2015 프리미어 12 우승 네. 예, 뽑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그래도 대한민국 야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9전 전승으로 땄고 야. 또 무엇보다 저한테는 너무 큰 게 걸려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빨리 했었어가지고 네네.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제 처자식을 이게 좀 떨어져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야구에 대한 대한민국 야구를 흥행시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뜻깊은 그때 뭐 그런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 그 정근우 선수가 제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음보가면서 그 물어봤을 때 되게 그 감명 깊었던 이 말이 형님 저는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제 운동을 했다고. 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조국을 위해서 뛴다는 느낌이 진짜 네. 너무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2008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 일본전에서 이진영 선수의 그 안타 때 정근우 선수가 홈까지 파고 들면서 그 기억나세요? 아니 알죠. 발로 홈을 이렇게 차버렸어요. 약간 그 회뜨기 슬라이딩이라고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당연히. 네. 네. 2루에서 대주제를 나가서 안타 때 나는 저 홈플레이트를 밟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막 뛰었는데 그 회뜨기 슬라이딩을 제가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연습 때 한번 해봤는데 경기 때는 처음 해봤는데 정말 반사적으로 그게 나왔어요. 홈플레이트 끝을 스치면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는데 그게 우리 팬들이 해뜨기 슬라이딩이라고 네. 명칭을 붙여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성공한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근데 원래는 보통 훈련을 좀 많이 해야 그렇지. 이게 실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각이 진짜 감각이 타고나는 거죠. 그렇죠. 가창력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예, 예. 네. 한번 했는데 해뜨기 이건 못하거든요. 네. 아, 우리가 네. 있는 그 저 우럭도 한번 떴다고 해서 금방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잡아야 됩니다. 네. 네네. 자 2015년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는 주장으로 또 그때 활약을 했는데 준결승 일본전에 6회까지 노히트를 기록한 일본의 그 오타니 선수를 상대로 첫 안타도 기록하고 9회 초에 첫 타점까지 기록하면서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야, 네. 기억나죠. 예. 오타니 선수는 워낙 유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게감이 있는 선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조금 그쵸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긴장했죠. 오타니 선수가 구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또 예선전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또 4강전에서 만났는데 저는 뭐 오타니 선수 볼이 치기 어렵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뿜뿜뿜.
좀 알다시피 저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한일전에서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일본을 가면 또 저 역시도 굉장히 또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치. 뭐 별거 아니었었습니다. 맞아 맞아. 이게 왜냐면은 첫 경험이 그 되게 중요한 게 그때 이제 이기고 가니까 뭐 언제든지죠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뭐 저 오타니 선수가 이제 구위가 좋다고 했는데 이제 뭐 정근우 선수가 웬만한 볼들은 이제 다 걷어내니까 최고 많이 이 걷어낸 볼이 한 몇 구까지 갔어요? 저도 한 13구? 14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투수인지 생각이 납니까? 아,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그 정근우 선수가 그 까다로웠던 이 투수가 현역 때 누굴까요? 아, 그래도 유현진 선수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 체인지업이 직구의 구속도 굉장히 좋은데 네네. 이 체인지업이 직구처럼 똑같이 날라와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가 이게 주자가 없을 때는 좀 살살 던지는데 주자만 있으면 더 세게 던져가지고 오늘의 목표는 유현진 선수 앞에 주자가 없는 거 내 다섯에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누가 란나에 나가면 그때 이제 강해지는구나. 네, 그렇죠. 예. 아니 이 투수 상대로 타자가 13구까지 걸러내면 거의 투수는 짜증나죠. 예. 던질 데가 없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그 뭐 일본 얘기를 했는데 국제 대회에서 이제 주요 이제 그 길목에서 항상 일본이랑 붙었잖아요. 네, 네, 네. 일본전은 저희가 영원한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뭐 만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지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전을 대하는 그런 전날부터의 자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아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선수를 상대하는 일본 선수도 한일전은 되게 좀 열기가 뜨겁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일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들어오는데. 네네. 부담을 가지고. 네. 예전에 뭐 이치로 선수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 대한민국한테 지면 말도 안 되지. 네 그렇죠. 저 선수들 베이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저평가를 했었잖아요. 아. 예전에는 저희가 일본 야구의 이게 실력 차가 갭이 엄청 컸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 많이 일본을 이기면서 굉장히 한국을 만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었죠. 그렇지 불편하지. 네, 불편하죠. 점점 정수리 보이기 시작했죠. 정수리 많이 보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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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뭐 다음 그 프로필로 이제 넘어가서 김성근 감독님과 이제 즐긴 인연 절이 싫어서 진짜 최고예요. 아하 중이 떠났다. 근데 절이 쫓아왔다. 아 이런 내용으로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정근우 선수가 한번 예 직접 예. 읽어주세요. 뭐 읽어주죠. 네, 여기 있네요. 낙석장이네요. 네. 나는 죽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 최강야구를 촬영하고 있는 야구장에서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을 목격했을 때 진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와. 이게 좋은 표현이죠? 그런가요? 야. 아니 이게 워낙 진짜 인연이 네네. 그냥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아니 전생에 진짜 뭐가 있었나 봐요. 정근우 선수. 아 전생에 제가 볼 때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었고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고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불편해 죽겠어요. 그냥. 아니 그러면 그 SK 와이번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화 이글스 지금 최강야구 몬스터까지 와 어마어마한 인연인데 이 인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절이 따라온다라는 표현을 했냐 그러면 네네. 항상 제가 먼저 1년을 먼저 들어가요. 맞아요. 네. SK도 제가 1년 먼저 들어가서 2006년도에 감독님 오셨고 하나도 2014년도에 이제 제가 갔는데 15년도에 이제 14년 가을에 오셨고 야 신기하다. 최강야구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셨고 맞아. 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승엽 감독이 하다가 근데 네. 사실 최강야구는 이 오실 김성근 감독님이 예능이니까 여기까지는 아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또 느낌이 좀 세가지고 혹시 감독님 저기 소프트뱅크 계실 때 감독님 이랬더니 조만간에 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네, 감독님이 네, 이제 네. 그만두셨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네. 갑자기 쎄했구나. 아니 감독님이 물어봤어요. 네. 오보다 이러시고 오보다 그래서 아 최강야구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실루엣을 딱 본 거죠. 아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어. 저도 그 저 감독님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 계실 때 가끔 이제 그 문안 인사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최강야구는 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얼음이었죠 뭐. 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강야구 그 멤버 중에서 또 네. 다른 분들도 뭐 다 이제 감독님 존경하지만 그래도 네. 제일 그 어려워하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기 박용택 선수죠. 어려운 거예요. 최고참인데. 네네. LG 신인 시절 때 김성 감독님이 감독님이셨잖아요. 아, 그러고 LG. 나서 이제 이제 만나거든요. 된 거. 맞네, 맞네. 야. 진짜 신인 때 진짜 야. 무서웠을 텐데 엄청. 무서웠죠.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게 신인인데도 3번 타자를 지켜줬잖아요. 맞아, 맞아. 제일 좋은 감독님인 거예요. 은인이네, 은인. 네, 은인인 거죠. 믿은 거지. 아. 예, 윤태 문자 왔습니다. 네, 김경태님이 김성근 감독님이 오시는 순간 예능에서 찐야구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금 보세요, 손바닥. 와, 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00개 치고 오셨다고. 네. 거의 뭐 거북이 지금 뚜껑처럼 변했어요. 와. 아, 뭐 훈련을 안 하면 뭐지 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이건 이제 예능이 아닌 것 같다. 뭐 돈을 받으면 프로다. 뭐 이런 아, 말도 맞아, 하셨지만 맞아. 아 이거는 너무 프로 치고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현역 때가 힘들어요? 지금 최강 야구가 힘들어요? 아니 현역은 어차피 프로 야구 선수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쵸.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들 개인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내팽개치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반강압적인 거죠 이게. 그치, 그치. 아니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이제 그래도 이제 다들 어른이잖아요. 네. 정근무 선수. 그러면은 아니 감독님 요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그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민원는 선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죠.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 바쁩니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그렇게 해라. 그 말이 그딴 식으로 한번 해봐라. 아주 찝찝하구나. 네네네. 어디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런. 자 지금 뜨거운 인터뷰를 듣고 있는 열렬이들 정근호 선수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말이죠. 예,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또 있습니다. 윤태 열렬이들을 위한 예 퀴즈 가죠. 네. 초록 검색창에 정근우 세 글자를 검색하면 수상 부분에 2010년 제16회 땡땡땡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이라고 나오는데요. 역에서 땡땡땡에 들어갈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한우 6% 세트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 올게요. 자, 뜨성의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KBO 역대 최고의 1루수, 악마 1루서 정근우 선수와 함께합니다. 뜨터뷰 아시안게임 특집 1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네, 박소니님께서 정근우님 제가 볼 땐 개그맨 같아요. 요즘 예능에서 너무 웃겨요. 라고 네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근데 워낙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네, 선수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그 저희가 그 앞에서 이 나눴던 그 프로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은퇴 이후에 야구인 정근우보다는 예능인 이제 정근우로 살고 싶다고 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네. 네. 야구인 정근우는 야구로 아예 벗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야구 쪽에서 같이 재능 기부도 하고 있으면서 뭐 야구 이슈다도 지금 하고 있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해봤던 예능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지 야구를 버리고 예능만 하겠다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뭐 예능도 뭐 예능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지도자의 길도 가시겠네. 아 그거는 이제 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때 일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프로야구 어디 구단으로 가고 싶어요? 아유 진짜 어떻게 뭐 뭐든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겠죠. 어디 구단이든 상관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 프로야구가 계속 저 진화되고 있으니까 제주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강원도에도 하나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라봉 뭐 라이온즈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예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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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도시어부도 나가시고 복면가왕 안 싸우면 다행이야 최강 야구 등등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프로그램은? 어 그래도 최강 야구죠. 어 진짜요. 네. 제 전문적인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아쉬운 그림을 그리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러니까 은퇴했지라는 말을 들을까봐 굉장히 부담스럽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야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정근우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에이 설마 정근우가 저렇게 열심히 하겠어? 이대호가 그만큼 열심히 하겠어? 박용택이 열심히 하겠어? 정성훈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근데 현역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들은 선수들인 것 같아. 딱 그렇죠. 자기 업이었던 곳에 딱 도착하니까 눈빛부터 싹 달라지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러니까 은퇴하지 보다는 이제 아 저 선수들도 아직까지 잘하는구나. 네네. 프로에서 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들의 꿈과 희망이에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현진 아나운서를 만났는데 서현진 아나운서도 엄청 팬이더라고. 너무 감동받는다고. 최강 야구가 진짜 재밌어요. 와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저 그 동국대랑 할 때 야 이거 혼자 봐야 돼. 최강 야구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약이 쏟아져. 게 아닌데 그냥 쏟아져. 맞아 선수들한테 감정이입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가 봤던 이 추억이 있으니까. 맞아 이 선수들의 그 스토리를 또 다 알잖아요. 네네. 네. 그 혹시 앞으로 나가보고 싶은 예능도 있어요? 조금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입 털고 이런 거. 토크하는 거. 예. 이런 것도 나가고 싶은데 매일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 나와가지고. 그만 뛰고. 아유 참. 네. 진짜 웬만한 사람 100년 쓸 거 다 썼을 거야.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네. 아, 아까 뭐 잠깐 그 광고 사이에 그 우리 저 윤의준 PD가 들어와갖고 뭐 IQ, BQ. 네. 아, 요거 얘기했는데. 좋은 선수들. 네. BQ는 뭐 운동 쪽이나 이쪽으로 그냥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 이제 BQ라고 하죠. 네. 항상 BQ하면 또 정근우 야구 맞아요. 쪽에서 나오니까 맞아요. 아 저는 참 그런 말이 참 좋습니다. 인정 본인도 네. 인정한다. 야구 BQ 정근우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네. 그러면 그 BQ가 또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 누구 있을까요? 아 그래도 뭐 지금 이태근 선수도 BQ가 좋고 그 투수지만 그래도 느림의 미학 유희관 선수가 BQ가 되게 좋은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 느낌 있어. 맞아, 아 맞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네.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이제 앞에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정근우 세 글자를 검색하면 수상 부분에 2010년 제16회 땡땡땡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땡땡땡이 들어갈 도시는 어디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네네. 정혜원님 정답 광저우. 정근우 선수를 정의하자면 우리 팀이면 정말 좋은 선수인데 타팀이면 정말 까다로운 선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완전 칭찬이다. 네. 일단 나가면 불편하잖아. 정근우가 일로 나가면 무조건 안타 하나 치고 갔는데 왠지 2루 간 기분이야. 맞아. 아 그리고 막 그런 있잖아요. 아 우리 팀 선수여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예. 김강열님 정답 광저우입니다. 이번 우리 선수들도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광저우입니다. 그래요. 네. 이때가 이제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그쵸? 맞습니다. 네네. 네. 한우 6포 세트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예, 예. 이때도 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네. 주전 1루수, 그리고 1번 타자로 출전했는데, 여기 진짜 타율 장난 아니에요. 5할 6푼 3리. 이게 뭐죠? 정말. 와, 아니, 이렇게 잘 치면 진짜. 야. 컨디션이 엄청 좋으셨네요. 좋았었죠. 근데 이제.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준비를 해가지고 연습경기를 할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이 땅을 딱 밟았는데 또 좋은 기운들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제가 베이징 올림픽 구전 전승이죠. 네네. 광주 아시안 게임 전승이잖아요.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는 다 전승이에요. 아, 이게 또 다 좋은 기운만 몰려 있구나. 네. 어, 만리장성이랑 이제 잘 맞네. 네, 맞죠. 네네. 5할이면 뭐? 와. 5할이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 타자가 5할이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볼도 있을 거 아니야. 불편하니까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다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이야. 네. 그 고등학교 이제 동기면서 지난번에 뭐 그 추 선수 만났지만 그 당시 그 메이저리그였던 추신수 선수랑 이제 함께한 이제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 그 미스터 추 나왔을 때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이런 짤도 있었죠. 제가 추신수한테 홈런 몇 개 쳐줄고 이런 짤도 있었는데 네. 아, 되게 건방진 짤이었고 근데 추신수 선수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했기 때문에 아무 뭔가의 태극마크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실로 돌아갔던 느낌. 그리고 옆에 이대호 있죠. 막 이러니까 부산에서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이 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 뭐 추신수 선수랑 이제 정근우 선수랑 우리 이제 뭐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보니까 둘이 엄청 막연하더만요. 아, 그럼요. 예, 예. 추신수가 아무리 야구를 잘했어도 주장은 저였으니까. 리더십은 내가 리더십은 더 좋았으니까. 야, 근데 정근우 선수 그 제가 그 추신수 선수 만났을 때 되게 그 감동받았던 게 형 내가 그냥 좋은 그 소고기 먹을 거면은 오히려 내 후배들하고 저 삼겹 먹는 게 편해요. 어, 여러 명이랑 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네, 추신수가 그래도 후배들 잘 챙기잖아요. 네. 친구도 좀 잘 챙기지. 네네. 아니 그때 왜냐면 원래는 이제 음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스터 추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이군 선수들이랑 그 다음 날 새벽 이저 연습이 있어갖고 절대 음복하면 안 나. 그러면 예의가 아니라고 딱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열정은 좋죠. 네네. 네. 윤태 문자 왔습니다. 2100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대호 선수, 추신수 선수와 아주 깊은 친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대호, 추신수, 정근우 셋 중에 누가 가장 재밌고 분위기 메이커인가요? 아, 당연히 이거는 정, 네. 당연히 정근우죠. 이거는 네. 그렇지. 네. 예. 물어봐서 뭐해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네.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경기가 이제 10월 1일 일요일 저녁 이제 6시 30분 이제 홍콩하고 이제 첫 경기를 이제 시작으로 2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대만과 또 2차전. 대만도 또 잘하죠. 그리고 잘하죠. 3일 화요일에 12시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대표팀 이제 선배로서 지금 선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으면 모든 걸 뭐 바쳐서라도 좋은 결과를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 네. 이 팀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 팀은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아하. 무엇보다 이번에는 좀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 최근에 예. 저희 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선배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요번 이 타이밍이 그 되게 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 정근우 선수 앞으로 도착한 열렬이들의 질문 예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기민님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루수 중에서 정근우 선수를 이을 수 있는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많습니다. 지금 안치홍 선수도 잘하고 있고 또 박민우 선수, 뭐 김혜성 선수, 김선빈 선수. 난리다. 뭐 잘하는 선수 워낙 많아가지고 하지만 정근우가 제일 나을 것이다. 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정근우의 허들은 못 넘는다. 아직 기록부터가 너무 네. 자, 최은주님 최강야구를 매일 본방사수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너무 팬이에요. 지난달 SSG 유소년 클리닉에 다녀왔는데 정근우 선수가 안 계셔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따로 야구 교실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 또 젊은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할 거면 확실하게 그런 생각 좀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와, 너무 좋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6118님 저는 SK 와이번스 때부터 정근우 선수님 광팬인데요. 평소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시나요?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은퇴하고 나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자가 요리를 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 어떤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레시피를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안 가리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모든 걸 다. 네. 근데 정근우 선수가 수비도 좋잖아요. 타격도 좋고. 이게 손재주가 타고난 거예요. 아,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건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테니까 미각도 얼마나. 요즘 애들이 엄마 밥주고 아니고 아빠 밥주고 그러니까. 아, 참 힘드네요. 사랑꾼. 아빠 라이스를 네. 좋아하는구나. 네. 예예. 1004님, 정근우 선수님 아내분 직업이 구단 직원이면서 사장 비서님이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첫눈에 반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꾼이신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지난번에 음복할 때 많이 피곤하다고. 아, 항상 뭐 그렇죠 뭐. 오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SK 비서기 때문에 잠실구장에 응원하러 왔었는데 네. 직원들이 제가 그때 입스가 와가지고 외야를 볼 때예요. 근데 구단 직원 한 명이 공을 던져달라가지고 던졌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와이프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산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단 직원들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친구 사이가 된 거죠. 아, 좀 뭐 사과도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똑같길래 그리고 친구로 지내다가 너무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질리지도 않고. 네네. 좋은 모습만 보이길래 그냥 네네. 들이댔죠 뭐. 몇 살 때예요? 예. 제가 25살 때입니다. 이야, 대박이다. 아, 아까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좀 일찍 결혼을 했네. 그게 26살 결혼을 했죠. 와. 그러니까 아내분을 되게 잘 만난 게 뭐냐면 지금도 얼굴이 사람이 넉넉하고 편안하잖아요. 엄청 좋으세요. 예. 네.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프로에 첫 홈런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예, 모든 걸 다. 완전 혼의 여신이네요. 네. 네이크로바네. 네이크로바죠. 아니 근데 제 이런 것도 너무 진짜 감동인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력이 쌓아왔고 이제 터질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음흠. 이 모든 건 와이프의 덕분이라고. 맞습니다. 그 진짜 아내의 내조가 진짜 운동 선수들은 진짜 더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하지만 이제 안 될 때도 감싸주고 항상 내 편인 것처럼 그렇지. 내 입장에서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죠. 와이프는. 네. 정근우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내분들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매번 같은 마음으로 타석에 서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적표가 나오니까 네. 스트레스 받지.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네. 세븐틴의 홈런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근우 선수한테 예, 계속 예,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습니다. 1654님, 예. 저는 정근우 선수님을 올타임 레전드 2루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수 막바지에는 중견수까지 수비를 이동하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루수로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었는데 중견수로 이동한 게 팬으로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당사자인 정근우 선수는 어떠셨나요? 아,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이루수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나갈 때는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지도자가 될 거라 그러면 어느 포지션도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되게 한결 마음 편하게 외야를 나갔어요. 네,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했던 게 전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속은 좀 상했지만 네. 5570님 만약 다음 생에도 야구선수가 된다면 그땐 어떤 포지션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투수 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셨나요? 투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어렸을 땐 다 해보잖아요. 근데 키 작다고 그때부터 안 시켜주더라고요. 진짜? 아 네. 투수가 조금 이렇게 좀 맞아, 등치가 맞아, 있어야지 왜냐면 마운드에서 약간 그 위압감 같은 거 있거든. 네. 그래서 저는 위압감이 없었나 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뭐 야구 선수 이제 뭐 포지션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태어나면은 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야구 말고 뭐 어떤 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야구 운동 안 하고 싶어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안 지금 봐봐요. 네. 은퇴하고서도 계속 하고 계시는. 아 그렇지 그렇지. 밥이 안 넘어가요. 다음 세상에는 동그란 거 안 보겠네. 아 동그란 거 싫어요. 네. 뭐 축구가 됐든 뭐 치고 달리고 막 정말 싫어요. 네. 치고 달리는 거 너무. 네. 난 이것도 괜찮아. 그냥 네. 이번 생에서 나는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구는. 네. 네. 홍장성님, 정근우님 여자 야구 국가대표 코치 계속 하고 계신가요? 최강 야구 하랴 코치 하랴 너무 바쁘시겠어요. 우리나라 여자 야구 대표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자 야구 대표팀은 제가 이번에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이제 끝나게 되었고 코치직을 이제 마감했고 네. 근데 저희 여자 야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원도 약하고 연맹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 일을 하서 자기 일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딴 일을 하면서 네. 아유. 그리고 국제대회 나가면 거의 다 이제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하는데 네. 저희 나라는 인조잔디에서 계속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 천연잔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건 지금 시스템입니다. 야, 큰 데서 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축구로 따지면은 그 실업 그 K67 이 정도 그 그거보다 더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호회 축구 같은 거예요. 자기 일 하고 네. 주말에만 운동하는 거. 네네. 조기 축구 같은 느낌인 거죠. 아, 네. 너무 열악하다. 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선수들 자체가 대단한 거네. 그렇죠. 네. 보통 아예 안 하죠. 지원도 전체 않고 그러면 자기가 총 좀 받쳐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 네. 네. 예. 너무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진짜.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어허. 그 열정을 많이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뼈가 부러져도 참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 국가대표를 해서 이 그런 곳에 한번 나오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그거를 부상 때문에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참는구나 그래서. 네. 참. 네. 속상하네. 네. 예. 그쪽에도 좀 광고 좀 붙였으면 좋겠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자, 뜨성의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KBO 레전드 1루수 정근우 선수와 뜨거운 인터뷰 아시안게임 특집 1탄 함께했습니다. 네. 네. 신계섭님 야구 선수 맞나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예능인인 줄 이제 예능이기도 하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세로 따지면 딱따구리인데 엄청 잘 쪼네. 진짜 전혀 당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 하시 겠나요? 아까 안 한다 했잖아요. 정치인가 안 한다 했잖아. 뭐. 아니 혹시 독가요? 아니 혹시 이게 얘기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고. 예. 그러면 혹시 뭐 표정, 하고 싶어요? 표정 화났어. 네? 혹시 뭐 하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방송인 하고 싶습니다. 기가 있어서. 네. 네. 자 그리고 열렬히 강주원님이 마지막 질문 또 보내주셨는데요. 정근우 선수님 다시 태어나도 김성근 감독님과 펑고 하시겠습니까? 또 독갔네. 아니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대신에 네네. 펑고는 한번 받을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펑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인생을. 지치고 힘들고 거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면서 아 아픔은 똑같구나. 그냥 원펀치 쓰리 강냉이 날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아 인생을 배울 수 있다. 네. 맞아 맞아. 네. 펑고 받아가 꼬무 저 잘못된 선수가 없잖아요. 다 잘 됐잖아요. 다 잘 됐죠. 네네. 이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느는 것 같아요. 공부도 우리가 복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듯이 펑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상황을 계속 접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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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뜻터뷰 아시안 게임 특집 2탄 종합격투기 선수 최무배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근우 선수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야구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해 진짜. 어차피 나오기 싫더라 여기. 야구 안 해. 고맙습니다. 안 해. 감사합니다. 그 열심히 하신 거죠. 네. 다 쏟은 거야. 에러, 에러, 에러.